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공항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방역 패스 해제 등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내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수혜 기업들을 보았을 때 저점에서 반등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4월경 방역 패스 해제 등 여러 가지 전환 시점을 나타낼 경우에는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항공기 지상 조업 서비스와 그리고 항공 화물 서비스 그리고 장비 대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외로 먹는 샘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안 좋은 기업이 아니고요. 대한항공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항공 운송 부분이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매출액이 5천억에 육박을 했고 영업이익도 200억 이상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2년여 동안에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우리는 올해 상반기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공항 또한 과거의 호황기처럼 매출과 이익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본연의 가치를 다시 되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현재는 국가 간 이동이 좀 제한적이고 항공 운항 편수가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때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 또한 그동안 가지 못한 해외여행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굉장히 변동성을 높게 형성했던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 사태가 이뤄지면서 피해 기업으로 부각을 받았고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대를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한 상황이고요. 가까이 보았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중장기적인 라인을 뚫어주면서 현재 교차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단기 추세만 지켜준다 할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모습, 꾸준한 상승 기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자면 우선은 49,000원 부근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목표가 한 두세 달 뒤를 한번 본다 하면은 54,000원 부근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38,000원 다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한국공항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